영화 잘 보셨어요? 불 켜지는 게 조금 두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고 나서 너무 울어가지고 사실 잠깐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났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네, 촉촉한 눈가가 여기서도 잘 보이고 오면서 단톡방에 벌써 이렇게 푸바오 사진을 비롯해서 질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쏟아질까 또 너무 궁금한데 진짜 이 더 이상 진짜 푸바오 영상을 볼 게 있을까? 영화로 만들면? 이런 걱정들 하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저는 보고 나서 감독님 만나자마자 빨리 2를 만들어라. 네, 감독님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멀리 맨 끝으로 했는데 그만큼 또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가운데로 네 먼저 어디로 가시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지금 막 그 에버랜드에서 그 경무 오늘의 이제 그 일과를 끝내시고 오셨는데 먼저 이렇게 인사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극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떤 소감이실까? 먼저 네. 차례차례 감독님 먼저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심영준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셨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관객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연출로서 영광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지라 뭐 TV로 보통 관객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들의 웃음과 네, 이런 발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근데 밝은 표정을 보니 행복하다고 하셨지만 너무 많이 울리셔가지고 지금 눈빛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화가 참 많이 슬프죠. 네, 저도 아까 5시에 몰래 와서 네, 여러분들하고 네, 섞여서 5시에 혼자 이렇게 조용히 봤는데 네. 그때 저도 울었거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보다가 한 3-4일 안 봤더니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숨어서 봤습니다. 근데 네. 네, 아직도 울고 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신 감독님의 또 인사 말씀을 들었고요. 옆에 그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제목까지 가져가신 분이에요. 할부지라는 네, 안녕 할부지에 이분은 푸바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간의 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영화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소감과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할부지, 할부지 역을 맡은 김철원 스태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주 좋아해요. 혹시 주인공이 주방에 올 수 있나요? 바꿔요? 자리를? 자리 바꿔요? 아니요 사실은 여기 주인공, 네. 주인공들은 우리 바오팬인데 네. 주연 배우들이 말을 안 해서 저희들이 대신 온 거예요. 네. 저는 영화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눈물도 나고 버튼을 아마 여러분 눌렀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너무 밝은 표정이라서 의외예요. 지금 눈시울이 빨간 분들이 몇 분 보이시고 나머지는 너무 밝으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첫날 개봉하는 첫날 영화관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시고 감동스럽게 보셨다면 또 많은 이야기들 주변에 전파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바오가 또 바오 패밀리가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철원 스태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 계속 이제 그 좀 눈물을 흘릴 법도 한데 이렇게 중간중간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원래 타고난 개그 감각이, 유머 감각이 있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할부지죠? 송바오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바오! 저도 네, 아유.
죄스럽습니다. 에버랜드 장난 끄러기. 끝나고 나오세요. 네. 제가 영화를 보고 저도 저 역할을 알았는데요. 검역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송영관 주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기자가 아닌데 저희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좀 아직도 생소하고 얼떨떨합니다. 근데 우리의 뭔가 공통된 그 바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의 관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담당할까? 저는 이제 그 푸바오를 대신해서 귀여움을 담당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판다이고, 네, 또 오바오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바오 이모를 맡고 있는 오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희는 루이 후이가 맡아준 것 같고요. 애는 우리 사랑이 아이바오가 맡아준 것 같고 그리고 노를 누가 맡았을까 생각했는데 줄관리하던 제가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줄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푸바오 저도 영화를 보면서 푸바오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릴 수 있는 자리여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루이우이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에버랜드도 자주 찾아와 주시고 영화도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푸덕님들이 다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에너지 느껴지시죠? 그 에버랜드에서 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좀 어떠세요? 좀 달리고 오시나요?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네. 계시는 것 같고요. 워낙 자주 찾아줘 주셔서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근데 정말 너무 사랑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에버랜드에서 푸바오를 이어서 루이우이도 너무 사랑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실 이렇게 이게 무대 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퇴근하고 바로 극장으로 달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의 연장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제 분위기에서 정복을 입고 오셨고 감독님은 오늘 그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 온 복장으로 특별히 입고 오신 건가요? 네, 이 복장은 저랑 그 강바오님이 그 푸바 재회하러 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네. 그래서 슬프게.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입어야 되나 고민 좀 했는데 네, 푸바 재회했을 때 네, 입었던 옷이 기억이 나서 그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눈물을 좀 약간 아껴두고 네, 저희 먼저 좀 부키퍼님들한테 이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올여름 진짜 더웠었잖아요. 최근에 좀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 당장 오늘만 해도 어떤 또 일과를 보내고 오셨는지 할부자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올 여름이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판다들이 더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판다 올 때는 시원해요. 네, 판다 덕분에 시원하게 지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판다를 보러 오시는데 날씨가 많이 방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씨 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판다올 때는 항상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바오들도 아침에 저녁에 잠깐 나가다가 너무 더워서 폭설기 때는 아침 저녁에 나가는 것도 나가지 못하고 시원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정도 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냈고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으니까 아마 우리 판다 바오 패밀리들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 판다의 여름을 또 이렇게 강창원 주표관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푸바오의 근황 계속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귀를 쫑긋 하고 들었는데 또 새로운 소식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자꾸 예, 뵐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여쭤보게 되거든요. 네. 어, 새로운 소식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요즘에 이제 푸바오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푸바오가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발정기라고 하는 번식 관련된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짜 임신으로 인해서 힘들어야 되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푸바오에게 힘든 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지금 보내주시는 영상들이나 이렇게 어, 영상들 보면 아, 그 행동이 맞구나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아, 그래서 지금 푸바오가 힘든 시기인데 그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지금은 우리 푸바오한테 박수 한 번 줄게요. 네. 저희 그 어,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지만 실은 이제 이분들을 제일 먼저 본인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를 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키퍼님들께도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먼저 좀 약간 예리한 품평을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한번 말씀을. 네. 어, 사실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인데도 저는 나름 안 숨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로 또 프로님들의 내면을 좀 바오님들, 송바오님, 강바오님의 내면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울컥울컥 했던 영화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로 패밀리 같네요. 보통 네 가족들 속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 굉장히 네, 가족이랑 입증하는 그런 멘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네 사실은 오바오님 보셨다는 그런 장면들이 어, 어찌 보면 주키퍼로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기도 하거든요. 잘 내비쳐지지 않는 순간들인데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뭔가 어, 진솔함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 그래 나는 저때 감정이 이별을 할 때 이런 감정이었지 그리고 푸바오를 만날 때 이런 감정이었고 푸바오가 나에게 이런 특별함으로 다가왔었는데 다시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났어요. 어? 각자 각자의 내가 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어떤 계기로 푸바오와의 인연이 맺어지고 또 푸바오의 이별을 할 때 어떤 감정들이셨는지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도 보고 그랬습니다. 아, 네. 어, 푸바오와 만난 어떻게 보면은 1354일을 정말 총망라해서 정리한 걸 또 주키퍼님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강철원 주키퍼님께도 네,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셨겠지만 약간 가족 이야기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웠어요. 일단 푸바오를 보내기 전날 어머님을 보내드려야 했고 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할 때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산을 쓰고 핸드폰을 보고 제가 읽었던 거는 도저히 제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에 적어서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었는데 어, 그리고 푸바오를 데리고 중국에 다녀와야 되는 심정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 녹음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오열을 했던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감정의 어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시고 왔고 가족들이 힘을 실어주고 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잘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쩌면 이 영화가 저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강철원 주키퍼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답변 안에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야 되는지, 감독님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들이 모두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은 영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즐겁지만 이걸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창작자로서는 여기서 어떻게 다른 시각에, 다른 관점의 영화를 꺼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은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셨는지, 초창기에 기획을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감독님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 이야기만 해도, 네네. 네. 저희 축약본으로 한번, 네. 저희가 처음에 먼저 그 에버랜드 그 판다월드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줄키퍼님들 가서 처음 인사드리고 그 동선을 파악하고 또 이분들의 뭔가 지금 처해진 상황을 또 저희 스태프들과 저희가 또 매일매일 촬영 끝난 이후에 논의하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유튜브도 있었고 뭐 많은 매체들이 이 재밌는 이야기를, 그 슬픈 이야기를 좀 담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개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빨리 이야기가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약간 조바심도 살짝 있었죠. 그럼 나는 그 영화는 그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영화를 보시면은 뭐 해먹도 있고 뭐 주파죽수도 있고 이쁘게 네, 잘 담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관객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네, 그런 조바심 때문에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맨날 저기 김슬기 촬영감독이에요. 저희 네. 이쁜 미장센터 아무튼 저희 촬영감독인데 인사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슬기 감독하고 이제 용인에 저희가 작은 숙소를 잡아놓고 같이 자고 하면서 저 친구도 술 안 마셔가지고 저 혼자 술 마시고 아이고 이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하면서 이제 슬기랑 얘기도 하고 네. 점점 그 에버랜드 그 패밀리, 그 바오 패밀리 분들께서 이제 저희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게 이제 느꼈고 네, 다른 매체나 이제 심지어 그 에버랜드 유튜브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영역까지 네, 저를 허락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느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영화만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나 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 후회하지 않을 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에버랜드 분들께 정말 그 주키퍼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이야기를 한 1분 30초로 엄청 축약을,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은 촬영을 하셨을 텐데 거기서 편집을 해서 지금 이제 엑기스를 뽑아내셨잖아요. 그런 그 힘이 지금 답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키퍼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이 사실 카메라가 근접해서 이 푸바오와 주키퍼들을 찍은, 푸바오 가족이랑 주키퍼들을 찍은 그런 이제 그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키퍼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혹시 좀 어느 순간에는 좀 귀찮은 순간도 있고 왜 이렇게 다가오지? 이런 생각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좀 대면대면했던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 증언을 주키퍼님들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좀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좀 불만을 드러냈을 것 같은 캐릭터부터 가볼까요? 네. 확실히 저의 캐릭터가 잘못되어 있군요. 처음에는 사실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저희 곁에 밀착해서 찍는 다큐 장르라서 이분들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하시는
그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 정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이 좀 감사함으로 많이 반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건드려 주시고 저희들과 이런 결을 맞춰 주시고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녹여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사실은 흔치 않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이야기가 뭔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메시지를 줄수 있는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감독님께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와, 박수를 들을까요? 네, 강철감 축구부님, 아까 이제 뭐 가까이 오는 게뭐 단순히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도도 따르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마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나시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네. 있으셨다면 촬영 과정에서. 처음에 며칠 혼나시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려고 했다기보다 이분들이 뭔가 주키퍼를 동물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저희 그 상가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촬영을 전혀 할 의사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 그 에버랜드 담당 아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우리 동료가 있는데 본인이 촬영을 좀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아주 옛날부터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동물농장이 됐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저를 케어를 잘 해주셨던 분이나 그분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촬영을 할 때도 정말 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하면서 촬영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영화가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촬영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라는 걸 모르면서 이해하고 또 주키퍼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키퍼와 판다들의 그런 관계나 어떤 소통, 교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습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영화에는 장비들이 굉장히 저는 크고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고 또 봐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적은 카메라 한 대만 들어와라 이런 제약을 정말 많이 줬었는데 그런 그 사이에서도 정말 다 이해를 하면서 최대한 주키퍼나 동물들에게 맞춰서 촬영을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많이 열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바오 패밀리들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되게 열심히들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지금 주키퍼들의 마음은 확실히 100%, 120% 정도 사로잡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푸바오는 어떤 좀 교감을 하셨는지 감독님. 뭐 이미 많이 매체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게 말 걸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아우라가 있으신 분이라 항상 이렇게 저제 앞에서 등 돌려 계시고 네, 쿨하게 낮잠 주무시고 네, 이 자리에도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네, 다음에 이제 영화가 무사히 잘 끝나면 네, 중국 가서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급 존칭을 쓰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에 가서 또 촬영을 해오시면 너무 저희는 뭐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제 그 강철원 주키퍼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영화에서 그냥 정말 그 패밀리의 이야기를 보고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같이 이제 그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무심양면으로 돌봤던 주키퍼라는 어떤 직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같이 생활을 할까, 이게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머니의 그런 이제 그 모친 상황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보고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연출자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다가가야지 이걸 내가 자극적으로 소화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진정성이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그 얘기를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강박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머니 모친 상황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장면들에서 제가 이게 카메라를 드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많은 그 팬들께서 그 눈물을 보이셨는데 그 눈물을 제가 담는 게 맞는지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어려웠고,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같이 울었고, 같이 오열했고, 네.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이제 제 스태프들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 자신에게도, 우리가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나,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그 3월 3일까지 굉장히 잠도 못 자고 혼자 네, 술 마시고 막 이랬던 날들이 있는데. 술을 많이 드시네요. 네, 가끔씩 마시는데, 근데 3월 3일에 네, 모두의 울음을 이제 그 이별을 보았고, 거기에 저희 이제 스태프들, 뭐 진짜 그 동시 녹음 스태프부터 조감독부터 촬영팀부터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펑펑 울고 했거든요. 네, 저도 그랬고,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가 잘하고 있었구나. 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분들과 팬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소중한 기록을 네, 하고 있었구나. 그때 처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저 제 아침과 그 저희 스태프들한테 뭔가 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 팀으로 이분들과 갈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술도 안 마신 것 같아요. 네. 술도 안 마시고 네. 하루하루 이제 재밌게 네, 그 현장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아마 역대 지구이 중에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한 말씀 저희가 좀 약간 마음이 움직이는 멘트들을 또 감독님을 비롯해서 주키퍼님들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과정들을 촬영을 하면서 오승희 주키퍼님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어떤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라고 할까,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푸바오에 대한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번 매일 만나는 친구, 매번 얼굴 보는 친구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푸바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맞다, 나도 푸바오한테 이런 고마움이 있었네, 이런 부분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좀 끌어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더더 좀 애틋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 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주키퍼로서의 야생동물과 주키퍼로만 바라봤다가 그런 부분을 좀 끌어내 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도 몰랐던 매일매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일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이 실체가,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런데, 그 송영환 주키퍼님께서는 진짜 막 카메라 깨물어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본인도 이제 본인이 오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는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촬영을 당할 때와 진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내 마음의 변화가 어떤 건지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정말 편하게 그냥 의식 안 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생활하겠구나. 그 사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장난치는 그런 장면들이 보면서 느꼈거든요. 사실은 저 더 많은 장난과 더 많은 그런 재미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선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더 재미난 장면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푸바오를 보내고 고민이 많기는 했거든요. 그런 순간을 아니까 저희는 이 친구가 보내고 나서 아마 가기 전부터 저는 그 순간이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역할 분담이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저곳을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잘 마음을 다독이면서 혼자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의 관계나 노력들이 진심이었으니까 아마 그만큼 슬픔이 또 저도 모르게 확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미지도 올려주고 계신데 질문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좀 네. 먼저 들어온 질문들을 조금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바오님께 질문이 네 노란색 핀 왜 안 하고 오셨어요? 얘기하셔야 돼요. 네. 아 오늘 두 분이 일하시는 동안 제가 휴무였거든요. 그러면서 부랴부랴 오는 바람에 핀을 깜빡해 버렸습니다. 아, 네. 노란색 핀은 다음 지부인데 하고 오실 겁니다. 지부에 있을 때마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오셔야 돼요. 네.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네. 네. 다음 질문. 아, 이것도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송바오 오바오님께 네. 네. 중국의 푸바오 보러 갈 계획 두 분도 있으신지. 네. 아, 네. 협조가 잘 되네요. 마이크 협조가. 네. 기회가 되면 좋은 때에 가서 워낙 관계가 있는 친구니까 가서 보고 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푸바오를 보러 가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는 조금 더 판다 멸종위기를 좀 보호하고 이런 큰 의미로 중국과에서 교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의 뭔가 협의도 같이 일정도 고려가 되고 푸바오의 사항도 제가 푸바오가 됐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됐든 지금은 좀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준비가 모든 부분이 잘 됐을 때 그럴 때 가서 한번 보고 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질문에 불을 조금 지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안내를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주키퍼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인을 했습니다. 선물에 네. 손수건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네,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문제 채팅방이 어디 네. 있을까요? 네? 오픈 채팅방이 어디 있어요? 오픈 채팅방 옆방이죠. 여기 오픈 채팅방 안내가 네네 뛰어 익명 찾았어요. 네, 안 그래도 질문이 안 올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QR을 못 보셨군요. 네. QR 안내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올라온 질문들 먼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질문 주신 거 후보 날바영님께서 야자 타임 한번 하자고 하셨어요. 괜찮나요? 네.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우셨다고. 그동안 선배 주키퍼님께 하지 못했던 말.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그 제일 많이 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승희 주키퍼님 먼저. 그렇죠? 네. 문 좀 막아주세요. 네. 큐왕이 안 보여요? 안 돼요? 약간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들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네, 조명을 한번 네, 꺼주세요. 되나요? 야자 타임 지금 하겠습니다. 영관아, 판넬 좀 내려봐라. 어때요? 보이세요? 네네. 아, 이제 제대로, 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네. 선배님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자 타임 여기서 끝낼까요? 안 돼, 안 돼?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야자 타임 한 번만 더. 네, 조명 켤게요.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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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번 더. 네, 야자 타임. 전 그렇게 쉽게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보고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선배님. 빠져나가셨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자 타임 다음 기회. 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송바오 왜 저랑 오래 일하는지 아시겠죠?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나요? 이 장면은 진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그 짧은 장면이라 아쉬웠는데 푸바오가 일어서서 강바오를 알아본 게 맞는지 궁금해요.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자신들의 감정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감독님께 이거는 한번 잠깐 얘기를 듣고 또 강철원 주키퍼님께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바오가 네, 분명히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배회하다가 거의 한 30분 동안 배회하다가 어떻게든 이제 강바오님한테 이제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100% 이제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네, 개봉까지 좀 참고 있느라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네. 진짜 다른 데서는 공개가 안 됐던 그 순간까지 카메라를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었잖아요. 좀 약간 그 순간. 네, 네. 그 저희가 같이 함께했던 그 에버랜드 팀하고 이제 저희하고 그 순간을 담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소중한 그 모멘트를 네 이 영화에 함께할 수 있는 네 기회라고 할까요? 네 그런 어떻게 이 샷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네 그거를 이제 영화 개봉 때까지 네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몰라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거잖아요. 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요. 푸바오의 이 행동 때문에 요즘에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후바오가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러바오에게 번식 훈련을 시킬 때 하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일어서는 훈련, 직립을 하는 훈련들을 시켰던 기억이 나고요. 또 아이바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들을 시켜서 뭔가 사랑을 나눌 때 그 하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 중에 하나고 쿠바오는 영화 속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깊이 잠이 들어있나? 그래서 제가 불렀을 때 이렇게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저는 일어서는 물론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보다 첫날 제 목소리를 듣고 자다가 벌떡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 그 모습이 제게는 더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진짜 뭐 저도 관객 중에 한 명인데 500% 알아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네, 고개를 넘어서 영화 흥행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벌써 지금 흥행하고 있는 건 거죠? 예매를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좀 덧붙여서 여기 500만 공약을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을 주셨어요. 영화 잘 되면은 공약 한번 할까요? 네. 감독님 먼저. 네. 숫자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500만. 적어서 그러시나요? 아니, 감독님이 아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지금 BTS급. 아. 네, 네. 지금. 네. 아니, 뭐. 제가 그 기록한 이분들이 뭐 판다월드에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정말 뭐 BTS 혹은 그 이상의 뭔가 인기를 누리시는 분들이라 네 같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영광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끔씩 저희 전화도 하는 사이입니다. 네 부럽죠. 네 뭐 BTS 끝까지 나왔으니까 500만 네 뭐 괜찮을 것 같죠? 지지하시면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주키퍼님들께서 네, 뭘 500만씩 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어느 분께? 500만이라는 숫자를 달성한다 그러면 뭘 할 거냐? 뭘 할까요,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저는 그런 우리가 지금 파워 패밀리 중에 살짝 빠져있는 친구를 뭔가 함께 보러 가는 뭐 이런 느낌의 이벤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과 팀을 하나 꾸려서 네. 우리 뭔가 파워를 만나러 간다 이런 느낌 괜찮나요? 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다 동의하시는 건 거죠? 파도를 누가 지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사측에서 반대를 하면 제가 어떻게 퇴사를 하고 같이 가든지 죄송합니다. 네, 네. 퇴사를 막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퇴사만은 네, 퇴사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거 질문 하나만 더 갈게요. 강바오님 어깨 어머님도 푸바오도 떠난 자리에 무언가를 위로 받으셨나요? 전 푸바오에게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위로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이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세 분께 어떤 이제 푸바오 계속 이제 그 행복을 오히려 푸바오가 주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어떤 위로를 받으셨는지 주키퍼님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책을 보시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동물들에게 사랑을 준 만큼도 동물들은 우리 숲키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준다라는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푸바오를 보내면서 푸바오만 보낸 게 아니고 또 큰 가족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텃밭이라는 걸 알고 또 아마 그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도 느낌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숨어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가면 흙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식물들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어머니와의 추억 또는 바오 가족들과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숨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또 그런 그리움을 다 정말 텃밭에서 작물들을 가꾸듯 이렇게 그리움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 있어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나라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와 잠깐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바오가족 중에 주키퍼님들과 성격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판다는 누구인지 궁금하십니다 하셨는데 요거는 서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명. 너무 궁금해. 후이바오 송바오. 송바오님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비슷합니다. 후이가 저한테 하는 거면 송바오님이 저한테 하는 거면 너무 비슷해서 너무 캐릭터를 잘 찾아주셔서 너무 비슷한 것 같고요. 많이 당하고 산다는 게. 그리고 할아버지는 네, 저도 아이바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바오랑 할아버지가 생각해요. 저도 한 표 던질게요 거기다. 네, 알겠습니다. 노가오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오바오님은요. 네. 사실은 이분 대단한 거 아시죠? 예전에 오바오님은 레드판다, 레사판다를 담당하시다가 급호출을 했습니다. 급호출. 그래서 역량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다 하는데 저는 성격이 저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잔소리 좀 많이 듣고. 근데 전혀 혼난 티가 안 나요. 정말 러버오랑 많이 듣는 거예요. 네, 러버오는 뭘 해도 그냥 좋은 척 하잖아요. 와, 대단한 러버오랑 대단한 오바오가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죠?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푸바오가 가장 좋아했던 주키퍼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주문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신 거 맞죠? 푸바오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질문을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아껴 두셨다가 다음 그 오픈 채팅 열릴 때 다시 또 올려주세요.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답변들을 꼭 여러 토크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사실 이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다 말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미처 담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키퍼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푸바오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또 보고 싶기도 하고 진짜 기회가 되면 중국에 진짜 우리도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서 또 푸바오에 대해서 한 마디씩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장의 영상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인사와 함께 푸바오에게 그 푸바오가 어떤 존재였는지 좀 한마디씩 얘기를 들으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얘기 들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을 좀 네. 하시고 또 그럼 순서를 푸바오라고 이제 지명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바오 패밀리들이 다 저에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존재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 아이바오 러바오랑 친해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전용기를 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쩌면 그 전에 판다들을 만났을 때부터 판다라는 존재는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푸바오라는 친구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제가 마음 졸이고 부담 100배 정말 짐이 어깨에 가득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아이가 과연 태어나서 이렇게 가녀린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는 그런 이런 부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부담스러움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라든가 그런 큰 걱정 내지는 정말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쉬 잘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푸바오를 보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것만큼의 또 부담이 생기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푸바오가 잘 자라주고 지금 이제 제가 100%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푸바오는 성장을 해서 또 좋은 곳으로 갔지만, 일단 푸바오는 저에게 가장 동물원 37년의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기억에 오래 간직하고 있을 그런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푸바오 사랑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오늘 자리에 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에 푸바오를 통해서, 또 바오들 통해서 위안을, 큰 위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바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뚱빵아 꼭 보러 갈게. 푸바오가 꼭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질문 중에도 푸바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대신 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주키퍼 생활이 판다월드가 처음이다 보니까 푸바오를 만나면서는 잘 몰랐던 감정의 교류가 루이우이를 돌보면서 좀 더 생각이 나고 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푸바오만큼 쉬운 판다? 친해지기 쉬운 판다는 없었다라는 걸 루이를 겪으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너무 잘 적응해줬고 성격 너무 좋은 친구라서, 그래서 보낼 때도 걱정이 안 된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마음을 너무 쉽게, 좋은 거죠, 쉽게 열어주는 친구라서. 그래서 걱정이 안 된다고 했었고, 지금 저도 간간이 소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잘 있는 것 같아서 보러 갈 때도 웃으면서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른 판다로서 성장하고 있는 시기도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너무 따뜻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이제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시고 이제 할 말을 생각을 하셨죠, 마지막 문제를.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감독들은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OTT에서 접하시는 그런 콘텐츠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연출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 따뜻하고, 이게 누군가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평생 연출로서 이 이야기를 또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한편으로는 제 동료 연출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냥 뭐 팬들이 보는 영화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울컥울컥하죠.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아는데요. 저도 만약에 연출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앞으로 바라는 거는 실제로 꼭 그 한 번쯤은 그 극장에서건 혹은 OTT에서건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존재했구나. 이거는 그냥 팬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좀 각박한 상황들, 그 콘텐츠들,
거기에 데뷔는 굉장히 좀 따뜻한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뭔가 같이 또 네, 이 패밀리를 사랑해 주시는 또 그런 좀 작은 좀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출로서 좋은 이야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그 안녕 푸바오가 아니라 안녕 할부지라는데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떤 그 의미들이 다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힐링하게 해준 어떤 그런 그 대상 존재가 있지만 그들 곁에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동물들을 또 돌봐주고 교감했던 이런 그 영화의 주인공이시죠. 조키퍼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이제 그 푸바오가 떠나고도 계속 지금 많은 동물들과 교감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지금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에버랜드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이게 팬들만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푸바오를 또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영화라는 거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끝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질문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끝나고 질문들은 좀 간직을 하고서 다음 토크 때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남아서 네. 선물 드리는 거는요? 아, 질문 채택되신 분들은 앞으로 네, 먼저 퇴장하시고 나서 앞으로 나와서 질문 인증